안녕하세요 여러분, 문화쌤입니다. 오늘은 3주차 시간이죠. 상체 운동을 위주로 오늘은 함께 운동할 거예요. 자, 그럼 운동 시작해 볼게요. 먼저 앞바다리로 편하게 앉아 양손 무릎 위에 오른손 들어 옆통수 한번 쭉 당겨 올게요. 왼쪽 목선을 시원하게 늘려주세요. 이때 왼쪽 어깨가 으쓱 따라오지 않도록 자 올라왔다가 뒤통수를 잡고 대각선 아래로 당겨볼게요. 이번에는 왼쪽 뒷목과 승모근까지 늘어나요. 지그시 눌러주고 올라와서 손 반대 이제 머리 왼쪽으로 깠다 오른쪽 옆목선 늘려주고 호흡은 계속해서 마시고 내쉴게요. 자 올라오면 뒤통수 감싸서 사선 아래에 뒷목과 승모근까지 늘려주고 후 올라올게요. 자 그대로 꽉 찢겨 동그란 팔을 머리 위에 으쓱했다 다시 어깨를 내릴게요. 내쉬면서 어깨 업 마시며 다운 위로 업 내려갔다 다시 업 다운 특히 승모근이 많이 경직돼 있고 올라가 있는 분들은 틈틈이 이 동작을 연습해 보세요. 오히려 뻣뻣했던 등 근육이 풀어지면서 승모근 주변이 훨씬 더 편해질 거예요. 다시 으쓱 내려가기 손 풀고 자 이제 오른팔을 등뒤로 왼쪽 손으로 오른 팔꿈치를 잡아 머리 뒤에 쏙 감출게요. 지그시 팔꿈치를 아래로 누르면서 오른 팔뚝과 겨드랑이까지 시원하게 뒤통수는 팔꿈치를 더 뒤로도 밀어볼게요. 좋아요. 자 반대로 손 바꿔서 이제 머리 뒤에 왼쪽 팔이 숨겨졌어요. 오른손 힘으로 왼팔을 더 지그시 아래 누르면서 그렇죠. 네 다시 차렷. 자 이제 손바닥을 바닥에 꾹 눌러서 손목과 안쪽 팔 근육을 시원하게 늘려주실게요. 너무 아프면은 억지로 힘을 누르거나 너무 앞쪽으로 체중이 실리지 않게 할게요. 자 이번에는 손등을 바닥에 대서 팔꿈치는 완전히 쭉 핀 상태로 가능한 만큼만 무게를 실어주면서 손목 등 부분도 늘려주세요. 네, 자 이제 오른팔 쭉 펴고 왼쪽 팔꿈치 안에 끼워 넣어서 당겨와요. 어깨랑 팔꿈치 바깥쪽 팽팽해지게 시선도 멀리 어깨 쪽을 따라가고 다시 정면 와서 반대로 팔 바꿀게요. 이제는 쭉 펴고 있는 왼쪽 팔이 깁스했다 생각하면서 팔꿈치를 절대 구부리지 말고요.
꾹 눌러주실게요. 다시 풀기. 자, 깍지손 머리로 만세. 오른쪽으로 옆구리 한번 쫙 내려갈게요. 네, 왼쪽 겨드랑이부터 등 옆쪽 옆구리까지 쭉쭉쭉. 좋아요. 올라가서 반대쪽으로 시원해지는 내 옆구리, 겨드랑이. 손깍지를 더 멀리 밀어낼게요. 후. 자, 올라가서 이제는 깍지를 앞쪽으로 밀어 시선 내 배꼽 바라봐. 배를 더 오목하게 누를게요. 마치 내 등뼈가 뒤로 튀어나갈 것처럼. 내쉴 때 배를 오목. 만세해서 가슴 활짝 열었다. 손 차렷. 자, 그대로 우리 팔꿈치를 니은으로 기대서 복근 운동부터 갈게요. 두 다리 구부려 내쉴 때 앞으로 발사. 접고. 자, 둘. 어깨 바로 밑에다 팔꿈치를 맞춰서 어깨 으쓱하지 않도록 손바닥은 계속해서 바닥을 밀어내실게요. 넷. 구부렸다. 다리가 쭉 뻗어낼 때 어깨가 귓볼 쪽으로 올라가거나 허리가 휘어지면 안 돼요. 훅 접고 쭉 뻗을 때 아랫배까지 한 번 더 납작하게 힘을 누르세요. 네, 시선 배를 보면서 접고 쭉 마시고 필 때 내쉴게요. 구부렸다. 더 탄탄해지는 내 복근에 집중. 다리 쭉 뻗으면서 기다렸다가 그대로 발 내리고 일어난 상태에서 휴식 한번. 허리는 꼿꼿하게 펴고 휴식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다시 준비 동작 똑같이 해서, 자, 다리를 골반 넓이 벌리고 뒤꿈치만 붙여서 V자에서 쭉 뻗어낼게요. 네, 구부릴 때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리고 필 때는 허벅지 안쪽을 더 조일 거예요. 흐느적했던 안쪽 허벅지를 더 꽉 조여주면서, 네, 뒤꿈치들은 계속 떨어지면 안 되고. 후, 좋아요. 우리 복근 안쪽과 허벅지 안쪽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암벅지를 써주면 훨씬 더 깊숙한 곳에 복근까지 운동이 되겠죠? 다시 후. 자, 뒷목 길어줘야 돼요. 목이 파묻혀 있지 않게. 좋아요. 다시 쭉 밀어냈다. 마실 때 접고 쭉 펴기. 구부렸다. 후. 버티고. 그대로 내리고 다시 앉은 자세로 휴식할게요. 충분히 마시고 후. 자, 이제 세 번째 준비 동작 똑같이 다리 모아서 원을 크게 돌려주세요. 바깥쪽으로 둘. 네, 앞에 커다란 도화지가 있다 생각하면서 발끝으로 큰 원을 그려보세요. 좋아요. 자, 손바닥 겨드랑이 계속 바닥 밀고 있죠? 어깨 으쓱하지 않도록 시선은 배를 보면서 다리가 움직여질 때 허리가 꺾이거나 배가 불룩 나오지 않도록. 그렇죠. 내쉬며 원. 올라갔다. 후. 계속해서 목 짧아지지 않게 후. 위로. 내쉬고 동그라미. 올라갔다. 원. 그렇죠. 날씬해지는 복근. 업. 다운. 다시 앉아서 휴식할게요. 허리는 쭉 길게 세워서 쉴게요. 자, 네 번째 복근 동작 하나 남았어요. 이제는 두 다리를 들어 오른쪽으로 보냈다. 스윙. 그렇죠. 반원을 그려 좌우로 왔다 갔다 바이킹처럼 두 다리를 움직여 볼게요. 좋아요. 후. 우. 그죠?
다시 동그랗게 스마일 웃는 얼굴 입모습을 그린다 생각해보세요. 좋아요. 자, 계속해서 정면에서 봤을 때도 귀 어깨가 만나 있지 않도록 그죠? 다리 무게가 내 복근의 힘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배 힘을 최대한으로 꽉 눌러 쓰세요. 마시고 다운. 너무 잘하셨어요. 자, 바로 우리 옆으로 누운 자세 팔뚝 운동 들어갑니다. 사이드에서 쭉 푸쉬업 많이 했었죠. 둘, 위에 있는 손바닥을 내 얼굴 또는 가슴 앞에 바닥에 짚어서 그 힘으로 밀고 올라가시면 돼요. 그쵸? 올라갈 때는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상체가 약간 회전될게요. 마시고 내쉬며 쭉 끝까지 밀게요. 내려갔다. 자, 만약에 머리를 바닥에 눕히거나 들고 있는 상태가 힘드시면 머리 밑에다 쿠션이나 베개 같은 거를 베고 받친 다음에 하셔도 돼요. 다시 푸시. 거의 다 왔어요. 내쉬며 손바닥 미는 힘. 탄탄하게 올라붙고 있는 내 팔뚝살. 다운. 자, 올라오셔서 반대쪽으로 이제 누워볼게요. 자, 똑같이 옆으로 누워서 다리는 구부려 포개주시고 위에 있는 팔을 내 얼굴 앞쪽 바닥에 짚어서 밀어요. 둘. 네, 손의 위치는 위쪽과 아래쪽으로 왔다 갔다 움직여보시면서 어느 방향에 두고 하는 게 가장 팔뚝 힘이 많이 오고 편안한지 찾아보세요. 후, 다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상체가 바닥을 받다가 누울 때 다시 정면, 다시 밀어내고 아래로 후, 다운. 내쉴 때 내려갔다. 다시 위로 후, 다운. 업. 끝까지 내려갈게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는 우리 올라가서 다리 골반 넓이 세우고 손은 엉덩이 두뼘 뒤에 그대로 엉덩이 밀어서 네, 이대로만 자세 유지할게요. 버티기. 자, 손바닥으로 매트를 멀리 밀어서 어깨랑 가슴 앞쪽을 더 팽팽하게 쫙 늘려주세요. 점점 더 가슴이 하늘로 열리듯이. 둘, 하나, 다운. 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이 동작에서 다리를 펴고도 가볼 거예요. 자, 엉덩이 어깨 넓이, 손바닥 짚고 엉덩이 들어 다리는 핀 상태죠. 다시 엉덩이 받아. 내쉴 때 발 뒤꿈치로 바닥을 눌러서 올라갈게요. 다운. 자, 셋. 후, 그렇죠. 마시고 아래, 또 네, 뒤태 있는 근육 전부를 다 사용하고 있고요. 팔뚝부터 팔 전체, 등, 엉덩이, 허벅지 뒤쪽 종아리 근육도 쓰이겠죠. 복부에도 조금 더 납작하게 당기는 힘 주세요. 다시 올라갔다. 아래로 마시면서 내쉬며 업. 후, 다시 아래로. 내쉬는 숨, 땅바닥이 내 몸에서 멀어질게요. 아래, 후, 마지막. 그대로 돌아올게요. 네, 손목은 돌리면서 휴식하셔도 되고, 이제는 엎드려 누운 자세로 오셔서 다음 동작 들어갈 거예요. 자, 다리는 내 골반 너비보다 조금 넓게 벌려, 양손은 뒤통수에 짚고 까치발을 세울게요. 그대로 상체 들어 오른쪽으로 트위스트하며 발을 뻗어요. 가지고 왔다. 왼쪽. 마시고 정면. 셋. 가슴 윗부분까지는 계속 상체를 들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눕진 않아요. 다시 다섯.
마시고 뒤통수 내쉬는 숨에 발가락 쪽으로 손끝 멀어질게요. 일곱 여덟 마시고 아홉 돌아왔다 열 마셨다 열 하나 손끝 더 멀리 뻗으면서 겨드랑이 뒤쪽을 더 조여주세요. 두 번 오른쪽 마시고 마지막 왼쪽 아래로 눌게요. 다시 편한 자세로 휴식 한번 해주세요. 어깨, 목에 왔던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고 이제 그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을게요. 자, 내쉬면 상체, 하체 전부 들어 무릎 접고 손등이 마주보게 뒤로 보내요. 다시 앞뒤로 길게 뻗으며 누울게요. 자, 올라갑니다. 둘, 그렇죠. 마실 때 앞뒤로 길어졌다. 내쉴 때 위로 셋, 후, 좋아요. 마시고 아래, 또 넷, 후, 그쵸, 그쵸. 다운, 좋아요. 다섯, 오케이. 손끝 발끝 멀리 뻗었다. 여섯, 등살을 더 꼬집으면서 손등끼리 만나는 느낌으로 접어보세요. 일곱, 후, 가슴 어깨 더 활짝 펴고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 여덟, 자, 무릎은 약간 들고 있으면서 다리를 접으셔야 뒷벅지에 또 힘이 와요. 내쉬며 위로, 그렇죠. 자, 거의 다 왔어요. 마시고 이제 등허리 근육도 뻐근할 거예요. 아래로 섹시한 등허리 라인까지, 그쵸. 내리고 마지막 후, 쭉. 네, 천천히 아래 엎드려 휴식. 잘하셨어요. 이제 우리 편안하게 옆으로 누워, 자, 크게 두 팔로 반원을 그려 시선도 뒤로 보내는 손을 따라갈게요. 그쵸, 지금 왼쪽으로 누운 상태에서 왼쪽 팔이 앞으로, 오른팔이 위로 가 있어요. 시선은 오른손을 따라다니면 돼요. 그렇죠. 바닥을 훑듯이 후, 한 손은 머리 위에, 한 손은 어깨 높이에서 왔다 갔다 반대편으로 움직일게요. 다시 오른손 뒤로 갈 때 왼손은 귀 옆으로 만세. 좋아요. 다시 원위치. 내쉬고 후. 너무 엉덩이가 뒤로 따라가지 않게. 이제 그대로 버틸게요. 뒤로 보낸 팔, 손등으로 바닥을 더 눌러주세요. 네, 등 둘 다 바닥에 붙일 수 있도록 굽은 등을 펼치면서 가슴도 시원하게. 다시 제자리 돌아올게요. 자, 이제 뒤를 돌아 누워서 반대로 갈게요. 다리는 90도 직각으로 접고 이제 오른팔이 앞에, 왼팔 머리 위. 자, 시선은 왼쪽 손을 따라다닐게요. 그렇죠. 다시 오른손이 앞으로 갔다, 왼손은 머리 위. 자, 내쉬면서 다시 반원을 크게 머리 위에서 무지개를 그린다 생각하세요. 좋아요. 후, 그렇죠. 내쉴 때 두 손의 위치가 바뀐다 생각하고 머리 위쪽에 있던 왼쪽 팔이 등 뒤로 보내서 어깨 높이까지만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마시고 제자리. 내쉬면 후, 보내서 겨드랑이까지 활짝. 그대로 기다릴게요. 떠있는 팔과 등 날개 쪽지를 내쉴 때 점점 더 바닥으로 눌러주세요. 좋아요. 가능하면 골반 무릎 따라오지 않게 다시 원위치. 자, 그대로 몸을 일으켜 오면 다리 모아서 아기 자세로 휴식할게요. 이마 바다, 엉덩이 뒤꿈치 무겁게 눌러주시고 크게 들이마시고 양팔도 엉덩이 옆으로 차렷해서
어깨 등을 더 늘어뜨려 보세요. 들이마실 때 등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느낌. 내쉴 때 몸이 더 아래로 가라앉듯. 다시 올라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주차 운동까지 끝마쳤고요. 저는 복근이 특히나 자극이 많이 됐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4주차 운동 또 만날게요. 안녕.